자, 아이바니즈 시리즈 계속 되는데, 요즘 이게 보통 아이바니즈 시리즈가 오면은 이누 씨가 막, 아, 저걸 언제 다쳐 막 이러는데, 이번엔 괜찮죠? 감사합니다, 선옥 씨. 네. 버즈비티의 국부가학기보라의 디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바니즈는 이렇게 연주인을 모셔야죠. 네. 아우, 너무,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진짜 오랜만에 입으로만 네. 네, 거저 먹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선우 씨가 또 연주를 멋지게 도와주실 모델은 일렉기타, 아이바네즈 일렉기타 S1XXV 모델입니다. 아, XXV는 이제 로마자로 생각하시면 되죠. 25모델이죠. 25모델. 25주년 기념 그렇습니다.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바네즈 S1 25주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1 모델은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색깔 너무 나다. 그 S1의 기본 모델이 있죠. 기본 모델 해가지고 이제 이 바디 이렇게 날렵하게 되어 있는 이 형태 있잖아요. 굉장히 뭐랄까 좀 섹시한 느낌의 그때도 점수를 상당히 잘 받아갔던 그렇죠. 모델인데요. 이게 이제 25 25주년 기념을 하면서 아이바네즈는 25주년 기념을 하면 꼭 색칠 좀 색칠을 네, 과감하게 하죠. 네, 이렇게 해놓죠. 예. 그래서 이렇게 25주년 맞이 또 이렇게 또 과감한 색칠을 해가지고 색질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예. S1 25주년 모델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보게 되면요, 이 스펙을 살펴보면 이건 마호가니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바네즈 사용되는 건 베이스 우드잖아요. 베이스 우드가 이렇게 너무 얇게 또 사용되면은 약간 좀 무게감이 예.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얇게 이제 바디 디자인을 진짜? 가져가는 대신에 마호가니를 사용하면서 약간 좀 무게감을 살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뭐 기타계에서 가장 뭐 섹시한 모델이라고 뭐 불릴만하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자칭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해 준 건지는 아직 뭐 이게 네,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멋지기는 멋지네요. 날렵하네요. 눈이 날렵. 딱 가죠. 딱 기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스펙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메로. 마메로. 네, 그렇습니다. 마메로. 이제 여기 넥은 3피스예요. 뒤쪽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아, 그거 보강목은 없군요. 네, 그러니까 월넛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메이플만 그냥 3피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25주년이 써 있다. 네, 25주년 로고가 써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허접하게 써요. 예, 제러리즈 지워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이거 지워질 거 아니야? 25주년이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양각으로 지워지게 해놨습니까? 예, 네, 지워지게. 네. 네. 뭐 괜찮죠? 뭐, 뒷판에 있는 건데요? 네, 뭐. 5년 있다가 30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26, 뭐,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네. 네, 픽업은 INF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죠. 그렇죠. INF 픽업 세트로 험칭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F1, F2, S1. 네, S1. 5A 볼륨, 저기, 픽업 셀렉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색상이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그린 색상하고 옐로우 색상이 있는데, 저는 옐로우 색상도 어차피 뭐 이럴 거면은. 네. 네. 이럴 거면 어차피 이럴 거면은 뭐 노란색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뭐가 더 얌전하고 뭐가 더 뭐 고풍스럽고 이런 거 없죠. 네, 둘 다 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타 줄 한번 네. 보시죠. 기타 줄. 기타 줄을 보시면은 네, 참 이것도 무슨 짓인지. 그게 그 저거죠. 그 깔맞춤이죠. 네, 정말 이런 게 말 그대로 이거 인레이 도트도 네, 그렇죠. 깔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말 이거 근데 뭘 바른 걸까요? 글쎄, 형광물질 같은 건 아니고. 이거를 바르면은 기타 줄에 어떤 그 연주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손에 묻어나고 막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라카를 칠을 한 건 아닐 거고. 한번 이렇게 소리에는 지장 없나 팬더 생소리부터 한번 들어보고.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네요. 전혀 문제는 네. 없네요. 자, 프론트 픽업이고요. 싱글 코일 픽업이고요. 아, 실제로 이 색줄을 처음 봐서. 자, 좋네요. 마샬 클린톤 한번 들어볼까요? 어유, 아름답네요. 소리가 참 좋습니다. 브릿지 픽업이고요. 이야. 아,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참 감성의 동물이네요. 아까 좀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생긴 기타로는 다 대싸게 치고 이렇게 연한 연두색으로 나오니까 막 상큼상큼하게 치시네요. 네, 상큼상큼한 재즈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뭐 개인톤을 좀 들어보죠. 팬더 개인톤을 들려줘 보는데 선욱 씨가 싫어요, 이 소리를. 네. 네, 그 마샬 게임. 마샬 게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게
S1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1이 보기엔 이렇게 유력, 이렇게 날렵하게 생긴 이런 유선형 바디와는 다르게 또 이게 마샬 류의 하이게인을 먹여놨을 때 상당히 무게감 있는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마호가니의 이제 그런 또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클린톤을 치면은 이제 RT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푸들푸들한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중저음이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보강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보다는 약간 성향이 약간 좀 레인지가 넓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얇게 켜낸 마호가니 바디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약간 빈티지한 그런 맛도 좀 나고요. 상당히 좋네요. 클린톤에서 그 팬더 특유의 푸들푸들하고 살랑살랑한 느낌에 약간의 중저음이 보강됐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개인을 딱 먹였을 때 하이가 확 들리는 느낌은 아니고 확 날아가죠. 중점이 이렇게 뭉근하게 쫙 퍼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RGCG 같은 경우는 개인을 딱 밟으면 이게 이퀄라이징의 하이하고 로우가 확 들리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 이건 이제 약간 좀 묵직한 그런 가운데가 좀 보강된 소리. 네, S1XXV의 연주를 또 멋지게 들어보겠습니다. 연두색 줄이 연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무리도 없다는 게 밝혀졌고요. 네. 이쁘네요. 줄 이쁘네요. 이게 성훈 씨 치시기에 줄이 색깔이 있어서 거슬리거나 이런 점은 없으신가요? 아, 그런 건 없고요. 전혀 없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손에 묻어나거나 그러시지 않았나요?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색칠을 굉장히 잘했군요. 네. 저도 텔레캐스터에다 연두색 줄을 끼면 이상할까요? 네, 이상해요. 네. 안 끼겠습니다. 네, 아주 이상할 겁니다. 네. 네. 이거 어디서 팔아요, 근데 색줄? 뭐? DR에서 나옵니다. DR에서 나온다. 아, 그렇군요. DR. 네, 여러분, 색줄은 DR에서 나온다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전혀 안 어울리는 기타에다가 무리해서 색줄 끼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저기 뭐. 텔레캐스터나. ES335 치시는 분들이나. 텔레캐스터 치시는 분들이나. 루실 치시는 분들이나. 비비킹 아저씨한테 혼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루실에다가 녹색이랑 빨간색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참. 정말 묘한 참... 정말 미스매치의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미스매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
네, 이거는 또, 와, 이것도 노란색 기타에 노란색 줄 깔맞춤도 이것도 여기 사진으로 보니까 또 실제로 또 보고 싶네요. 네, 그렇죠. 지금 저희 또 뒤에 대기하고 있는 이 빨간색 깔맞춤도 있습니다만, 이야, 어쨌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대단들한 아이바네즈랑 네. DR입니다. 네. 네, 지금 S1 이제 쭉 사운드도 모니터를 해보고 지금 살펴봤는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과 소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저도 칼라 스트링을 쓰고야 말 것이야가 한 줄평이 되겠고요. 소주 세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이 싼 거에 대해서 반 잔 더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60만 원대 가격이 상당히 네, 매력적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S1 시리즈를 원래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너무 여기에다가도 너무 고득점을 드리면 아무래도 좀 아이바네즈 좀 편향된 너무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MZ-1550에 4그룹 반을 이미 날려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S1 이 시리즈는 제가 원래 S1에 4개 4개 반을 막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바네즈를 할 때. 근데 지금 여기서 저는 녹색에서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색에서 이제 25주년 기념 색깔에서 한번 감점을 하고요. 줄 깔맞춤에서 감점을 하고요. 네, 이 기타 뭐 깔 게 없어서 네. 색에서 까는 거니까 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아주 유려한 바디 디자인과 멋진 그런 디자인에 걸맞는 풍성한 사운드가 제격인 그런 S1 시리즈라는 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한 줄평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의 적응 실패. 아, 그 네. 적응 실패. 색깔의 적응 실패.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고요. 색깔 이외 모든 부분은 만족할 만한 기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리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이 색상까지 마음에 든다. 완벽한 기타를 찾으신 겁니다. 네, 네 저는 그 해장국 세 그룹 반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럼 뭐 우리 기타리스트 형욱 씨도. 네, 그 이거 뭐 다른 이제 RG 모델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고 점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소리 컨셉이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네. RG 시리즈들은 이제 고음하고 저음이 팍 뻗어나오는 느낌이라면 요거는 좀 중저음이 네. 상대적으로 좀 강한 느낌이라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컨셉의 소리 좋아해서 네 그렇군요. 육중한 사운드로 예, 예. 연주하는데도 괜찮고 또 외관상 이게 또 무대에서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비주얼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렇죠. 무대에서 메리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3.5점. 3.5점. 네, 3.5점. 평균 3.5를 받았네요. 네. 생각보다 이제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네. 저는 점수, 이거 바디에서 색깔 까고 줄 색깔을 까서 3.5고, 색상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5점. 약간 좀 인색해지셨어요. 2016에다가 저는 점수를 주실 때 좀 후한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게 있는데 아니네요. 아니네요. 2016이 워낙에 마음에 드셨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사람이 좀 짜네요. 네. 네, S1 25주년 모델은, 지금 뭐 색깔에 대한 분분한 논쟁 때문에 지금 아주 뭐 좀 리뷰가 지금 완벽한 의견 일치 없이 예, 여러분들께 또 어떤 선택의 고민을 좀 이렇게 전가하는 느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색상에 대한 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니까 화려한 컬러 좋아하신다고 전혀 이렇게 주눅드실 필요 없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이 병호 선생님이 키티를 사랑하는 걸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네, 형광색의 사랑 뭐 괜찮습니다. 리뷰가 무슨 물과 기름과 톱밥이 어우러져서 만든 리뷰 같은 이런 느낌은 뭐죠? 네. MDF와도 같은 리뷰 네, 버즈비 TV의 기어 타임즈 보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